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지 않습니까?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런 크리스마스 음악도 제법 어울리는 계절이 된것 같아요. 네. 앞서 우리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이랑 약한 15분 정도 이론 강의 들었는데 어땠어요? 지루하거나 재미없거나 힘들진 않았나요? 듣기 좀 거북하진 않았었나 모르겠어요. 사실, 얼굴을 보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하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화면을 보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집중하고 있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선생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참잘 견뎌줘서 너무 고맙고 또잘 들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친구들과 함께 팀뷰어를 활용해서 모둠 토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토론 주제를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드릴게요. 여기 학습지에 생각해 봅시다를 한번 볼게요. 내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있었던 정보통신 기술이 현재 없어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 엄마나 아빠가 사용하던 그런 통신기기나 또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 현재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점 기계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과거에 사용하던 것이 퇴보되고 없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기기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통신기기나 전자제품 등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모둠 토의에서 팀뷰어에서 토론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선생님이 볼게요. 캠코더가 생각났습니다. 선생님은 캠코더를 집에서 옛날에 대학교 때 선생님이 썼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날은 캠코더를 따로 사용하지 않죠.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만으로도 충분히 그만큼의 품질이 나오고, 또 단순히 6mm 비디오 테이프를 사용했던 그런 캠코더가 아니라 요즘은 메모리 방식, HDD 방식의 어떤 캠코더를 사용하다 보니까 과거에 약간 크고 투박하고 무거웠던 그런 캠코더는 이제 점점 자취를 감추게 되었죠. 캠코더 자체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기기입니다. 자, 근데 이런 동영상 촬영 기기가 왜 없어지고 있나 했더니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이 좋아지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선생님이 지금 급하게 갑자기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했던 건데,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그 장비의 특징과 그 장비가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이렇게 기록했으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통신 장비 여러분들 옆에 계신 엄마 아빠에게 물어봐도 좋고요. 같이 한번 토론을 통해서 할 건데, 팀뷰어 여러분들 학급별로 모둠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모둠에 모둠 방장이 있는데, 붉은 글씨로 아마 그 여기 학급 홈피에 써 있는데,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친구들이 팀뷰어에서 회의 아이디를 부여받은 다음에 그 회의 아이디를 각 모둠 친구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고, 그래서 초대를 해서 함께 그 방에 모여서 이 칸을 채우는 같이 토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걸 시작하고요. 이 활동이 끝난 이후에 다음 동영상, 문제풀이 동영상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세요.